쉬운 성경 시편 115편.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며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16편.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맸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걸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굳게 믿고 말했습니다. 나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는 실망 가운데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맹세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를 쇠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들에서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너의 가운데서 내가 서원들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17편. 모든 나라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모든 백성들이여 주를 높이 찬송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너무 크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론의 집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서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벌떼처럼 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빠르게 죽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뒤로 밀려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들이 의로운 자들의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벌하셨으나 죽음에 이르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로운 문들을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입니다. 의로운 자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빛을 우리 위에 환히 비추셨습니다. 손에 큰 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제단의 뿔에 이르기까지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